진짜? 아. 그러면 세 분이 다 달라? 말 말한다. 나 고생 얘 때문에 힘들겠다. 뭐 어떻게 고생했는데? 그 얘 엄마가 들어왔어 집으로. 나도 같이 가자고 따라갔지. 그리고 한 며칠 있다 나가버렸어. 없어. 얘 전모가 전목해야 되는데. 어 어떡해. 3개월인가 4개월. 고무렵이야. 저 한참 먹을 때. 어떻게? 그때는 분유 붙은 거 없었어. 그 동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동양젓 얻어먹고. 학교를 가면 울어. 나 쫓아온다고. 그 얘 없고. 얘는 처음 났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딸이 있어가지고. 딸 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. 니까지는 아는데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 밑에 있으면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집에 한번 방학 때 내려가면 인수기질이 생겼고. 아이고. 어떡해요? 어쩌다가 또 한번 내려가면 얘가 생겨있고. 웃으면서 얘기했지만. 세월이 빠르다. 그 시절들이. 그렇게 1년에 한번 정도, 2년에 한번 정도 그 집을 들렸었으니까. 나머지 같은 느낌으로 들렀고. 왜냐면 우리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서울에. 또 가면 쟤네들 엄마가 있고. 그 시대에는 그래. 일부 다처제처럼 아, 그죠? 저만 해도 많았어요. 우리 그 외할아버지 저희 외, 돌아가시는 할아버지도 뭐 해골신에도 작은 할머니, 할머니 있었죠. 근데 보통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릴 때 배달은 동생이 있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나이가 저렇게 드시니까 그 배달은 동생도 정말 내 가족이다라는 느낌으로. 아, 그럼요. 예. 오빠 우리 언제 여수 한번 가자. 한번 가보게. 나 가끔 가. 옛날 사람들은 우리 집 못 잡겠어. 나가 못 잡겠대 오빠. 나는 찾아서 한번. 그대로 있더라고. 그때는 마당이 크게 보였어. 내가 벚꽃이 하나 있었고 지금은 뭐 여러 연탄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엔 오직 장작. 장작 불 때던 아. 시절이야. 나 그 기억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겨울에는 장작을 꼭 쌓아놔. 그게 부의 가치야. 아니 엄마는 일본통 막 거기서 모욕하고 그랬잖아. 모욕. 모욕통이 있었어 지금. 일본식 통. 일본식으로 통 보다니. 그 기억이 나. 국민학교 5학년, 6학년, 중 1, 2, 3. 고 1까지 다 했어요. 6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난 이제 동생들은 도울에 살았고. 기억이 생생하겠다, 그죠? 요즘은 오직 그 집뿐이 기억이 안 나니까 꼭 한 번씩 가보고 싶고.